소금입니다. 일단은 어제 영상이 안 올라와가지고 좀 걱정하신 분이 있었을 것 같아서 일단 이틀째 한 번에 올리게 됐어요. 또 부득이하게 좀 그러네요. 제가 심적으로 그냥 많이 좀 힘들었어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. 오늘도 바쁘고 그래서 많이 못 찍어가지고 대신에 리뷰 영상을 좀 찍을 거거든요. 인형 리뷰를 할 거예요. 주문해둔 것들이 좀 오면은 한꺼번에 하는 편이라서 돈 낭비가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전보단 그래도 최대한 많이 줄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미리 시켜놨던 애들이 막 다섯 달 전, 네 달 전에 시킨 애도 드디어 막 오고 이러니까 좀 좋네요. 오늘 와보니까 편의점에 하나 있길래 가져왔는데 그거는 이제 인형이 하나였고 그 다음에 택배로 온 것도 인형 하나에서 두 채에다가 어제 온 아이도 하나 있는데 제일 예뻐요. 일단 제가 리뷰한 것 중에 제일 예쁜 건 아니고 오늘 가져온 아이들 중에 제일 예뻐요. 갑자기 알람 울려서 깜짝 놀랐어, 핸드폰에. 그리고 제가 ASMR도 찍고 해야 되는데 피곤해. 오늘 잠도 되게 일찍 잘 것 같아요. 밥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배고픈데도 자꾸 잠이 와서 좀 쉬다가 밥 먹고 자야 되는데 피곤해.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한 번에 올리니까 면목이 없어가지고 내일부터는 다시 또 열심히 찍으려고요. 버스카드 잃어버린 거는 결국 못 찾아서 호벌제 교통카드로 좀 긁었어요. 힝! 한 5천원, 만원 정도 나오겠구만. 마음이 아프군요.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개구리 우산은 드디어 찾았고요. 이어폰은 안 나와 찾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주임님한테 좀 기분 나쁜 말을 들어서 생각이 좀 많아지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요. 제가 감정적인 사람인데 이성적인 판단을 막 해야 되는 걸 때가 못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쉬고 싶어요. 얘기만 좀 하다가 쉬다가 밥 먹고 자야겠어. 어쨌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.